안녕하세요. 구호동물 메디컬 TV의 이설이 이은철입니다. 벌써 우리가 네 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번째 영상이에요? 그렇지 않나? 심장병. 10분쯤. 블리브라. 오늘은 심장 사상충과 외부 기생충. 성심이도 잔다. 성심이도 자는 이 야심한 밤. 성심 여기 있어요. 11시 45분입니다. 오후. 11시 45분. 그치. 우리 둘 다 지금 근무를 끝나고 그쵸.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서 영상 다시 찍고 해서 찍고. 다시 찍고. 네. 그렇게 왔죠. 자, 오늘은 그래서 심장사상충과 외부 우충에 대해서 할 건데 은철 선생님께서 주도를 해주세요. 그럴까요? 리드를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러면은 심장사상충이 어떻게 강아지한테 전파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방을 언제 뭐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찌그러볼까요? 한번?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네.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사상충은 어떻게 옮기냐면 심장사상충에 걸린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의 피를 모기가 빨아먹게 돼요. 그러면은 그 모기 속으로 이제 심장충이 옮겨가겠죠. 네. 이제 옮겨가면 한 2, 3주 정도 거기서 이제 성숙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유충들이 다른 강아지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기들이 강아지를 물게 되면 감염력 있는 유충들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심장상충에 걸리게 되는 거 다른 강아지도. 그러면은 한 뭐 한 6, 7개월 정도 심장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새끼 낳았고 또 그 강아지를 또 물고 그러면 또 옮겨가고 모기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모기가 잘못했어. 원인은 태초부터 모기가 잘못된 거야. 심장상충 괜찮아? 사상충이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지. 모기는? 모기도 나빴지. 그치? 응. 사람한테도 안 좋잖아. 그치? 응.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 중요하지. 그죠.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은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약간 조금 준비해온 게 있어요. 요거 하려고 같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뭔데? 좀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미국이 나왔어. 미국 나와버렸어. 미국. 미국 심장사상충 학회에서. 오. 학회에서. 예, 매월 예방을 하고 1년에 한번 심장사상충 검사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데 뭐 그러면 심장사상충 예방하잖아요. 네. 한 달 간다면서요, 약이. 그렇죠. 그럼 뭐 매월 예방하는데 왜 검사를 해요? 왜 예방해야 되는데요? 왜 검사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예방을 하는 거는 사실 유충을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기 뭐 약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쪽 고양이는. 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나도 찾아보고 빨리 말해봐. 얘네들이 만약에 성충으로 성장해 있으면 저희가 뭐 흔히 하는 뭐 먹고 바르고 이런 약들로는 성충까지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충을 잡는 거니까 성충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하라는 뜻도 있고 고양이 심장사상충 진단은 어렵다고. 아, 맞다고. 기다리라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양성인데도 음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알았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약의 100%는 없어요.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을 한다고 해서 뭐 모든 심장사상충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똑같겠죠. 모든 약들이 마찬가지이다시피 100%도 없고 그래서 매년 뭐 그다음에 겨울 모기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요즘 같은 집에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모기 뭐 사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겨울 모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도 100%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그다음에 또 만약에 검사 없이 애들이 감염되어 있을 때 약을 발랐을 때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정도는 검사를 꼭 좀 해보시고 예방을 하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죠.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심장사상충 성충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심장사상충이 뭐 굉장히 중감염되어 있어요. 양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얘네들은 한 번에 약을 발라서 죽이거나 주사를 해서 죽였을 때 그 애들이 이렇게 혈전 뭉치가 돼서 피 속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쵸?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탁 막히고 모세 가서 막히고 하면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막 다리 못 쓰고 막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갑자기?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면 돈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막 이렇게 막 뿌였는데 방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심장사각충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검둥이 수술을 했었죠. 맞아요.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엄청 잘해주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뭐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을 사실 안 해주시는 거지. 심장사각충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예방하시면 크게 뭐 그렇게 번거롭거나 힘든 건 아니니까 병원 한번 나오셔서 뭐 수의사 얼굴도 보고 얼굴도 볼게요. 인사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약 한번 바르고 아니면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 병원 어디로 온다? 모르겠다. 이제 뭐 거의 자동이구만. 훈련 받았어. 아 누구한테? 알았어. 그러면 약의 종류에는 뭐 있어요? 약의 종류? 우리 병원에서는 쓰는 게 한정돼 있어요 일단.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심장사각충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심장사각충 먼저? 뭐 있어요? 하트가드. 그렇지 하트가드. 하트가드 있고 그 레볼루션 있고. 레볼루션 있고 끝. 없죠. 그쵸? 우리 병원은.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는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드버킷. 에드버킷. 제가 왜 이렇게 손을 따로 했을까? 나누는 거죠. 그쵸.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바르는 거. 하트가드. 그다음에 바르는 거, 에드버킷과 레볼루션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날 왜 자꾸 당황시켜요? 그러면. 갑자기 또 분위기. 그러면. 그러면. 먹는 것과 바르는 거 뭐가 좋아요? 나는 바르는 거. 왜요? 편리하잖아요. 먹이는 건 아이가 거부하고 그렇죠. 돈 낭비되고 맞아. 일단 첫 번째 다 못 먹일 수 있어. 그렇죠. 먹다가 토하고 맴이 아프잖아. 맞아. 편리한 바르는 게 오히려 되게 편리하던데요, 저는. 요즘에 쓱 바르면 끝이니까. 응, 쓱 바르면 끝나는 거. 냄새는 좀 나도. 근데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바르는 거 한 달 간다고 하잖아요. 진짜 한 달 가요? 나도 몰라. 아 몰라. 근데 뭐 모르는 거. 사실 뭐 연구 논문이라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치면은 한 달 가는데 사실 뭐 다 똑같겠지만은 뭐 감염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먹고 이런 건 다 따로 있거든요. 일단 예방 목적으로는 한 달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러면 약간 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웃는 거 왜 저래? 그러면 편리한 거 말고는 또 뭐 있어요? 편리한 거 말고 뭐 있는데요? 편리한 거 말고 이제 그 구충 제재 범위라고 하죠.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요. 하트가드 먹는 거, 그다음에 에드버킷 레볼루션 바르는 거 좀 범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좀 큰 차이점은 모낭충이라든지 약간의 외부 기생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낭충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좀 중요할 수 있어 귀진드기 이런 중요하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바르는 애들은 거까지 되거든요. 오미라든지 뭐 귀진대기 그다음에 벼룩 뭐 이런 애들까지 같이 되고 하트가드는 그 정도까지는 커버를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방하실 건데 어떤 걸로 할 거냐? 하트가드는 심장사각충이잖아요. 네, 심장사각충은 잡을 수 있죠 하트가드로 유충들. 누가 찐대기를 하트가드로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약간 뭐 피부 증상이 조금 있다 평소에 막 많이 가려워한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바르는 걸 하면은 개 오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좀 가려움을 좀 줄여줄 최소화?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가려워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 증상이 좀 이렇게 가끔 있었다거나 그런 애들한테는 에드버킷이나 레볼루션 이렇게 좀 발라주시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심장사각충 걸리면은 치료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막 기수 1, 2, 3, 4기 나눠서 아무튼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걔네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 제거를 한다고 해도 남은 사각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외적으로 사각충 치료를 또 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심장사각충 걸린 아이들은 검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심장사각충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난 여기서는 세 가지로 봤는데 세 가지로? 뭔데? 일단 얘기해봐도 진짜 볼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방법 항체 검사? 그렇죠.
항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키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키트로 찍어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미경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 체열을 8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8에도 지금 기생충, 신장상충, 유충들이 돌아다닌다는 거니까. 와, 진짜요? 그렇죠. 전신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심장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8에서도 있다 하면 굉장히 감염이 심하다. 그래서 현미경 쪽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 그건 몰랐어요. 아마 이게 이게 온몸에 돌다가 심장으로 가는 거는 몰랐었어. 그렇죠. 모기가 심장을 물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심장으로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게 다야? 그래. 그러고서 방사선 촬영도 있다고 들었는데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수를 아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기까지. 그렇죠. 사기까지 나누게 되는데 상향충이 굉장히 중감염되거나 오랫동안 감염이 되었을 때 심장 모양이 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심장 모양의 변형이 보인다 하면 굉장히 감염이 심한 거겠죠, 사실. 아니면 뭐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에서 심장상충이 직접적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굉장히 심한 경우라서 검둥이처럼 상향충을 빼는 시술을 받고 또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심장상충 걸리면 아이들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심장상충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증상이 뭐 기침을 한다거나 숨을 막 헉헉거리는 거지. 숨을 잘 못 쉬는. 아프진 거. 않아요? 그리고 안에 막 이렇게 장들이 막 이렇게 강하게 아니라서 꼬르르르르 막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아픈 건 모르겠고 원장님 불러와 원장님. 그거 그렇지. 다음에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거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뭐 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침. 기절도 해요? 기절도 해요. 많이 있으면은 기절을 한다거나 갑자기 기침.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급사를 할 수도 있어. 심장에 굉장히 많이 기생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심장병 아이 걸린 아이들과 비슷하겠죠. 심장병 걸린 아이들 갑자기 그때 영상에서 나왔었잖아요. 애들이 흥분하는 상황 만들면 네, 안 된다. 왜? 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심장상충 걸린 아이들도 흥분하는 상황 만들면 안 되고 운동 많이 하면 안 되고 막 헉거리면 안 되고 심장병이라고 보셔야겠죠. 어쨌든 심장 속에서 벌레가 사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또 이제 구충 외부 구충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 살 수 있는 그 기생충 중에서 고양이도 걸려요? 뭐가? 찐득이? 걸리죠. 아. 물면 다 무는 거야. 아. 뱀도 물던데? 뱀도 물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물어봐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 깨끗하니까. 걔는 더러워? 아니 계속 비하하네. 비하라니요? 고양이는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치만 너 더럽대? 아니 그게 아니고 됐고. 진드기가 진짜 저 처음에 이제 뭐 이거 하기 전에 사실 뭐 진드기 뭐 굳이 필요 있나? 진드기 뭐 걸리긴 하나 있긴 한가? 그렇지. 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병원에 오는 아이들만 봐도 진짜 뭐 다른 어디 아파서 오는 애들 보면은 막 뒤져보면 진드기 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 제가 이거 보고 놀랬던 거 말티즈인데도 흰 털인데도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되게 조그만해요. 맞아.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병으로 왔던 애가 이제 뭐 처치해 주시다가 발견하는 경우 때문에 맞아. 많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떼죠, 떼죠. 되게 이렇게 못 떼요. 또 이렇게 살살 떼요. 맞아, 이빨. 이빨 나오면 안 돼서. 맞아. 그래서 그러면 진드기 뭐 물리면 그냥 뭐 피 좀 빨아먹고 떼주면 되냐? 아니지. 왜 하냐? 예방해야죠. 약도 먹이고. 그러니까 기생충 예방이 그 뭐 진드기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진드기 뭐 사실 떼면 되겠지만 진드기가 또 옮길 수 있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진드기는 조금 예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진드기 예방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궁금했다면. 아, 진드기 예방할 수 있는 거? 프론트 라인. 그렇지, 프론트 라인. 발라줘야죠. 그렇지, 발라야지. 발라줘야지. 또? 뭐가? 또? 먹여줘야지. 먹인 거 뭐? 알야. 뭔데? 이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여기 없네. 없네. 왜 없지? 있었어. 어디 봐보자.
여기도 없어. 빨리 줘. 어떻게 여기도 없어? 나 스웨덴 아니잖아. 그렇지. 저희 병원 사람 여기도 없냐 어떻게? 그게 되게 유명한 약이 아닌가 보죠. 유명해. 유명해? 그렇지. 브라벡토라는 약이 있어요. 브라벡토라고. 아 여기 있구만 브라벡토. 어 있네. 동그라미를 안 쳤네. 아 뭐야. 그래서 외부 할 수 있는 거 프론트라인과 브라벡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벡토는 먹고 프론트라인은 바르는데 브라벡토 같은 거 먹이면 3개월 정도 지속 효과가 있어요. 값은 좀 비싸지만 오랫동안 편리하게 입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프론트라인 같은 게 좀 싸지만 매달 발라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신장상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외부 기생충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뭐 피부 상태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생활 패턴 뭐 산책을 많이 한다 외부에 산다 요런 거를 아, 이제 그렇죠 마당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이제 동업병원 오시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추천 받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찐득이 질병 예방법 찐득이 질병 예방법? 응 예방법 당황했다 당황했다 어 찐득이 질병 예방법 내가 얘기해줄까? 그래? 뭔데? 준비했어요. 뭐지? 자, 찐득이 질병 예방법 첫 번째. 산책하시면서 풀숲에 못 들어가게 하기. 풀 좋아하잖아 근데. 그 어쩔 수 없잖아 찐득이가 있는데. 그쵸. 찐득이 걸려가지고 병 걸리는 것보다 낫죠. 그쵸. 풀숲? 풀숲.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방약 복용. 오, 그렇지. 그렇지. 세 번째, 요즘에 또 목걸이도 나와 있어요. 아, 목걸이? 알죠? 맞아, 맞아, 맞아. 어, 목걸이 작용. 어, 네 번째, 확인을 해요. 산책하고 갔다가, 우리 여기 진드기가 있어. 제거해줘야 돼. 제거해주고. 바로바로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산책을 하고 나서, 발 씻자. 끝. 이게 아니라, 보시면서 확인해주시고, 제거까지 해주시고 안 그래도 좀 무섭다 나 솔직히 좀 벌레 좀 못 만진다 그러면 내원 해주시고 어디로? 여기로 그렇지 여기로 여기로 아 찐득이 이제 제거 요령이 있대요 그렇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찐득이 핀셋으로다가 손으로 잡지 말고 핀셋으로다가 잡아 징그러워 손을 못 잡아 사실 징그러워 아 맞아 근데 그건 그래 사실 나 좀 못 잡아 무서워 아마도 여기 사진 넣어줄 건데 찐득이 징그럽게 생겼어 어 맞아 그 다음에 이빨까지 이게 약간 돌리면서 다 떼야 돼 이빨까지 이빨 남아 남아요? 이게 그냥 딱 떼면 엉덩이 맞다가지고 이빨 남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어? 아 그런 말 하지 마 해보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 알았어. 이빨까지 떼야지 그럼 띤 자국에 이제 그 이빨 자국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거 소독? 어 소독 연고 정도 발라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원해주세요 소독 바르려면 내원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목걸이 나왔는데 네. 목걸이도 그렇고 목걸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먹는 목걸이. 약이든 약든 약이든 진드기를 안 붙게 할 수는 없어 사실 맞아요 붙는 진드기 안 붙게 할 수는 없고 먹고 죽어 안 붙을 수는 없다고 그렇죠 먹고 죽어 뭘 먹고 죽어? 피 피를 먹고 죽어? 빨아먹다 죽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을 잘 해주시면 안 붙게 할 수는 없고 사실 맨날 바르는데 왜 진드기 붙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너무 걱정 마시고 얘네들이 먹고 떨어져 있게 돼야 돼요 다 떨어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검진 그렇지 어, 어디에서? 여기서 여기서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떡해 저를 찾고 이 사람을 찾고 그 저는 일석이조 그 다음에 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게 첨언하면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목걸이가 근데 또 비쌌었던 것 같아요 오래가요 목걸이가 그러니까 목걸이가 6개월인가 아무튼 오래가거든요 그럼 씻길 때 그럼 빼고 씻기고 그래야 돼요? 그쵸 씻길 때는 빼고 씻기는데 또 차고 있어야 돼 그거를 뭐 산책할 때만 차고 산책 안 할 때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아~ 계속 차고 있어야 돼 이거 알레르기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부작용 알레르기 부작용 있겠지 있겠죠? 다 있어 있겠지 그러니까는 그 목걸이가 뭐 이렇게 나갈 때만 하면은 사실 엄청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 스프레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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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그래도 제가 또 리셉이잖아요 또 전화 받고 막 얼굴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물어봐요 그 저도 놀랬던 게 그 스프레이 형도 있대요 아 진짜? 응 어?
산책 가기 전에 뿌려주고 그러면 덜 붓는다고. 아 근데 약간 그럴 것 같아. 뭐가? 뭐 목이 깊이지 우리 붙이잖아. 예. 안 물어? 물어. 똑같지 않아? 저 붙이자 마저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 붙이니까 물어. 그거 어떻게? 그건 이제 체질인가 보다. 오형인가? 그러니까 그 기피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군대에서도 맨날 기피제 뭐 훈련 가면 기피제 엄청 날아주고 이제 미친 듯이 뿌려 뭐 거의 샤워를 하거든. 어쨌고 군대에 나와요. 군대가 나서 약간 이게 있어. 알았어. 그래서 이때 막 샤워를 해도 물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피제보다는 차라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겸사겸사 챙겨주는 것도 괜찮겠다. 뭘 겸사겸사? 어, 약도 해주고, 기피제도 해주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여름에. 여름에. 맞아, 집중적으로. 그렇죠. 집중적으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병원 이제 개원하고서 근무하면서 진드기 때문에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드기 좀 중요하게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예방해주세요. 맞아. 레볼루션 팝니다. 레볼루션 아니라고. 아! 아, 프론트라인이요. 지금 이게 물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뭐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병원에 한번 나오셔서 소독도 받을죠. 소독도 조금 하고,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집에서 때다 이빨 남고, 막 피부 막 이렇게 막. 빨갛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반말하지 마세요. 됐어요? 네.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